장풍이 체험학교에. 와, 여기는 너무 지금 바질도 있고, 아, 한려나도 너무 예쁘다. 식생활 많네. 아, 반갑습니다. 얘네도 오면 서운해하겠다, 그죠? 근데 다음 이번 주 말에 오면 어 뭐야 이거 시금치? 아, 이번 주에 뽑아간다고? 네. 뭔가 환경에 대해 공감도 알려주는 쪽과 쪽씨 물들이는 쪽 쪽이 이렇게 생겼네. 처음 봐요. 그 우리나라 쪽과 얘는 외쪽. 이렇게 자연 상태. 안녕. 여기 보면은 근데 진짜 호랑이네 같아. 사육통이에요. 풍팡이, 풍풍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와서 심풍댕. 여기 이제 그 사육통마다 이름이 이쁘네. 이름이 있어요.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지어서 저걸 그 이름표를 만들어 붙인 겁니다. 어, 얘 나왔어. 탈출했어. 응. 그 죽은 거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맞지라고 하지는 않는 거니까. 여기 한 쌍을 넣어주면은 이 두 달 전에 보세요. 이렇게 이제 둘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9월 16일 날 아, 자기가 그 재료를 담아서 내려놓게 내려놓게 쌍. 이제 곧 죽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2주 전에 이제 어느 정도 그걸로다가 식용을 하는 거 갈아서. 아니 이게 이제 식용. 이게 이 상태에서 식용으로 내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40마리의 새끼를. 그러니까 요걸 하나를 한달 하루에 얘네들이 한 마리가 요거 하나씩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개씩 먹는 거지. 한 마리 하나씩 보니까. 어 이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곤충은 직접 이제 나중에 저 밑에서 보시겠지만은. 이거는 얘네들 이거 왜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지? 크래커에다가 네, 위에다가요? 네. 크래커 위에다 살짝 얇게 아주 얇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떠들어 봐요, 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옆에다 아니면 꽃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서 얹든지 동물로 해서 얹든지 한번 발휘를 해보세요. 여기 모양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야겠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 초코칩도 필요하시면 얹어도 되고. 아이들이 하고 나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요. 하나. 선물. 아니 엄마 준다고 다 안 먹어요. 완성. 이렇게 해서. 뭐 외모 뭐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또 잘 알아요. 돌아가면서 정도로 하면 보통 다섯 명 하거든요. 10번 또 10번 하세요. 10번. 이렇게 열 번씩 하면 얘가 물렁물렁하잖아. 맞아, 맞아. 적어서 우리 지역농성을 많이 이용하자. 그리고 또 지역농성을 이용하면 이가 머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칼금을 다 넣어놨어요. 어른들은 할 수 있는데 애들은 이거 못 잘라요. 사등분은 습을 너무 먹어서 안 좋더라고요. 밖에 소유만 할 때 부모님 때문에 보니까 그 야 그 이제 그만 할 때 쓰고 상품할 거 아니니까 애들 딱 매미냐 말. 그래서 이제 반 잘라 가지고 해보세요. 이거 물이에요. 살다
와인. 와인. 와인 룰렉스라고 그러고 와인 거치대. 와인 거치대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저거 담을래. 와인 거치대 만들기 재료 준비. 사포질 하고 요거 붙여서 하겠습니다. 흑단이 뿔 할 때. 어, 그러니까 좀 날이 대신 볼거리가 좀 풍성한데. 그렇죠.